원투 패스 좋았고요. 다시 이어줬습니다. 지켜내고 있고 측면에서 슛. 수비가 막아냈고. 아, 세종 끊어냈어요. 역습 기회인데 이번에 패스는 정확하지 않았네요. 자, 그리고 선수 한 명이 또 넘어져 있거든요. 자, 지금은 볼을 강하게 붙여주는 과정에서 또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러한 장면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.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. 지금은 좀 어렵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. 사실 오늘 여러 번의 마찰과 선수들의 넘어짐이 있었습니다만은 플레이하는데 문제는 없었거든요. 하지만 지금은 메디컬 팀이 어렵다는 수신호를 보냈습니다. 아, 들 것에 실려 나오고 있고. 아, 안타까운 장면이 나왔습니다. 자, 부디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난 경기에서 또 득점을 올리면서 올 시즌 강한 포부를 보여줬던 김소훈이 아, 얼굴을 부여잡으면서 경기장 바깥으로 나가고 있고요. 자, 세종 스포츠 토토 김미연이 투입됩니다.